안녕하십니까? 신촌 장로교 조동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습,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그 순교하면서 외쳤던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멋지고 위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장 고통당하는 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악한 사람을 대면할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일관성의 문제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복음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복음적인 인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께서 히틀러와 투쟁했던 아주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인데 그것은 공동체를 새롭게 씻어내는 목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증오에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찰 때 끊임없이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씻어나가는 공동체적인 목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아주 위대한 크리스천이었던 토마스 모어경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장을 향해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합니다. 재판장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당신과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바울과 스데반 같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당신과 나는 가장 고귀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증오했던 재판관과 주위의 방청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떨린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끝까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해졌는가를 입증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보다도 어쩌면 진정한 용서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체,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스데반에게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의외의 반응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힘겨운 순간은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미움과 증오 속에 있을 때야말로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예수님을 닮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죠.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